오늘 곡성의 한낮 온도가 31.3도까지 오르는 등 광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광주의 경우 4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.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. 겉옷을 손에 들고 짧은 소매 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. 제가 오늘 더울 줄 모르고 그 가죽 자켓을 입고 왔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옷도 다 벗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손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가리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봅니다. 제가 더울지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 다녔는데 아이스크림이 한 3분 만에 녹더라고요. 지금 옷 다 벗고 싶어요. 그만큼 덥습니다. 오늘 곡성의 낮 기온이 31.3도, 화순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특히 30.2도까지 오른 광주의 경우 4월 기록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자켓도 무용지물인 것 같고 반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, 이제는. 순천에서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오후 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이번 더위는 일요일인 모레 비가 오면서 꺾이겠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